짜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안녕 미우드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일단 오늘 제 스타일링 때문에요. 굉장히 빠르게 메이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딸내미가 와서 엄마 아 제발 좀 엄마 몇 살이야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서요. 분명 딸이 7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할 것만 같아서 빨리 메이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베이스랑 눈썹은 마치고 왔습니다. 쉐딩까지. 제가 한 몇 일 전에 아니 몇 개월 전부터 자꾸 인스타를 보면 눈에 띄는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울먹 메이크업도 했잖아요. 그 SNS에 뜨는 그들의 울먹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왜지? 짜릿해. 약간 저 그런 과한 메이크업이 취향이다 보니까 그런 메이크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들의 사진들 중 제 눈에 탁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요 사진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이 사진 보자마자요. 바로 그냥 인공 눈물을 5번 넣었다니까요, 눈에다가. 내가 본 게 맞는지, 내가 잘못 본 건지. 어떻게 이러지? 나는 이게 약간 뽀샤베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요런 느낌의 눈화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그래도 너무 촌스럽지 않게 요 이들의 메이크업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한번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눈이 이렇게 커지는지 아닌지 제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메이크업들 자세히 보시면요. 밑트임이 아주 특이해요. 이거 그려버리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 옛날 한 1년 전에 틱톡에서 유행하던 그런 화장법이랑 비슷하긴 한데 근데 조금 더 이들의 감성이 많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밑트임이랑 요런 펄땡이랑 이런 아련한 울먹거리는 느낌. 대강 베이스는 끝내고 왔고요. 렌즈부터 한쪽 껴주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먼저 반쪽을 해볼 거거든요. 요런 좀 오션 블루 색상이 포인트인 요런 렌즈입니다. 먼저 요 사진들을 봤을 때요. 울그스름한 피치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뉴트럴한 로즈 색감의 팔레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요번에 새로 나온 미샤 팔레트입니다. 오늘 요 팔레트를 되게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전 너무 이쁘죠? 먼저 저 요 로지 핑크 컬러랑 그리고 여기 로지 베이지 이 컬러 두 개 섞어서 눈두덩이에 베이스를 넓게 깔아줄게요. 아주 넓게 까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일부러 쇼츠를 찍으려고 스타일링도 이따구로 해온 거거든요. 현타 뭔가 그들의 감성이 묻어나오지 않나요? 코리아 아이돌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 언더에도 삼각존에 쭉 넓게 깔아줄게요. 눈이 왕창 커지기 위해서 좀 영역을 평소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잡고는 있는데 이러다가 색안경 낀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될지 좀 걱정이네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넓게 잡아주신 다음에 밑으로 눈이 탁 트여 보여야 되니까 베이지 색깔 펜슬로 애교살을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이렇게 잡아주자고요. 약간 삼각존까지 영역을 좀 끌어와요. 이 메이크업은 부자연스러운 게 포인트거든요. 자연인처럼 보일 생각 하덜덜도 마세요. 오늘은 아주 부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애교살 부분에요. 갖고 계시는 컨실러 펜슬도 괜찮고 그냥 컨실러도 괜찮거든요. 붓에 묻혀서. 저는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 좀 밝혀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확실히 애교살이 좀 더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 쉬머 컬러를 좀 섞어서 쓸게요. 얘는 쉬머가 아니고 매트한 로지 핑크 베이스 섀도우인데 자글자글한 펄이 있거든요. 이걸 섞을게요.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눈 앞쪽에만 살짝 발라주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상도 몇 개 봤는데 이쪽에만 이렇게 좀 앞쪽에 쉬머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감자야.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눈의 음영을 좀 더 넓혀줘야 되는데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을게요. 좀 약간 눈 밑에 붉으스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요 로지 버건디 컬러를 살짝 섞는 거거든요. 눈 뒤쪽을 위주로 자 여기 영역을 조금만 더 오버해서 넓혀가지고 위로 살짝 올려주고 눈 밑에 아예 그냥 발라버려. 좁은 영역으로. 오늘 과감하셔야 돼요. 움찔? 움찔? 어? 소심? 하다가는 그들의 메이크업을 절대 못 따라가실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메이크업이 너무 내 취향인가 봐요. 너무 마음에 들어.
자, 그리고 이 사진 속에서는 검정이랑 좀 블랙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들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까지 할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브라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K뷰티에서는 뜨문뜨문 좀 점막을 꼼꼼히 안 채우고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아이라이너를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거 없어요. 빽빽하게 빽빽한 우리 미우들의 겨드랑이 털처럼 제모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눈 앞머리가 생명이에요. 눈 앞머리를 살짝 튀어줍니다. 약간 이렇게 과해야 돼요. 어머 나 웃겨. 아 어떡해. 몰라 나네. 약간 살짝 나 자신감 높은 여자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올려야 돼. 그 다음에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지금 신라시대 화랑 같잖아요. 지금 선덕여왕이 저를 당장 부를 것 같아. 그런 신라시대의 느낌? 이걸 약간 좀 부드럽게 풀어줘야 되니까 브라운 컬러만을 사용해서 여기 블렌딩을 해줄게요. 됐어. 그리고 1차적으로 펄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여기 팔레트에 있는 펄을 사용할게요. 이 팔레트에 있는 펄이 큰 입자가 아니라서 티는 안 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뭔가 저렇게 부자연스러운 밑트임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상이 망하냐 안 망하냐가 결정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 브러쉬보다 좀 더 얇은 브러쉬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 피카소의 얇은 브러쉬 잃어버려서 그냥 이걸로 할게요. 점막과 이 선의 간격이 0.3mm 띄어져 있어도 돼요. 눈 밑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서우시니까 이런 섀도우로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했는데 이게 영상 망하고 싶지 않아. 좀 눈이 탁 커지게. 아 이게 뭐야. 어떡해. 뷰티 유튜버 짬바 다 무너지게 생겼어. 자 이제 이 하얀 컨실러 펜슬 같은 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간격 살짝 띄어놨잖아요. 여기다가 이 하얀 펜슬로 채워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나 안해. 아 이상하다. 몰라 어떻게 되겠지. 원성샷 괜찮을지도 몰라. 자 이제 속눈썹을 해주기 전에 글리터를 올려줄 건데 저 완전 영롱한 글리터를 사용할 거거든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그 울먹울먹 메이크업 그 특유의 막 반짝이는 그 느낌을 연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디어에이의 글리터 아이섀도우들인데요. 제가 최근에 선물 받아보거나 신제품 테스트해본 글리터들 중에 가장 영롱하고 촉촉하게 반짝이는 글리터라서 얘네를 가지고 왔습니다. 헤븐, 모브, 선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글리터 섀도우들인데 헤븐은 데일리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컬러고요. 모브는 아주 청순가련한 그런 울먹 눈매를 연출할 수 있는 컬러고 선빔은 아주 코리안들이 사랑하는 코랄 컬러 글리터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 세 가지 컬러들 중에서 오늘 느낌에 맞춰 요 모브 컬러를 사용할 겁니다. 이 글리터가 보시면 여러 크기의 입자가 이렇게 섞여서 되게 영롱해요. 보이세요? 촉촉하고 영롱해 보이는 그런 글리터? 유니콘스러운 핑크빛이거든요? 자글자글하니 막 왕 빛나니까 진짜 이쁜 글리터예요. 눈 가운데에 좀 올려주고 이번에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발라줘야지. 눈 앞머리에 이렇게 살짝 발라줘야지 그 눈물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비건 글리터예요, 여러분. 눈가 이렇게 가까이 올려도 막 다른 싸나운 글리터들 있잖아요. 어떻게 눈 아픈 글리터들 많거든요. 저는 눈이 좀 민감해서. 근데 그런 애들처럼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막 눈가가 시리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눈가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수분 베이스의 글리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분도 되게 좋은 거래요. 그래서 자꾸 얘한테 손이 가. 손이 가, 손이 가. 자 이제 맞춤형 글리터를 써볼 거예요. 이거 톡톡래쉬 아시죠? 이 사진처럼 보이는 요런 삐죽삐죽 나와있는 거미다리 속눈썹을 연출해줄 수 있는 속눈썹입니다. 눈 밑에다가 아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붙일게요. 저는 깜빡 속눈썹 사용하려 했는데 오늘 메이크업 느낌엔 요 속눈썹이 제 격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붙여줬으니까 이제 눈 밑에 다시 한번 언더 쪽에 요 쉬머 펄을 얹도록 할게요. 눈 앞머리 위주에 이렇게 얹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사용한 글리터를요 또 왕따시만하게 또 올리는 거예요. 약간 눈물 느낌으로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잘했다 나 비슷하게. 자 이제 마스카라를 하고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이 아이메이크업의 활용점점 그 속눈썹을 그려줘야 돼요. 언더 속눈썹을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그리더라고요 이 붓펜으로. 그래서 저도 긴토의 아이라이너로 좀 그릴까 하는데 얘가 좀 심이 두꺼워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해볼게요. 어머 나 말도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나 너무 별로야, 지금. 확실히 눈이 왕따시만하게 커지는 건 알 것 같네요. 하이라이터도요, 조금 과장해서 여기 있는 이 컬러로 해줄게요. 이렇게 좀 반짝반짝 빛나니까 여기다가 하이라이터를 해주고 립은 먼저 살짝 핑크 베이지 컬러를요, 베이스에 깔고 브러쉬에다가 섀도우를 좀 묻혀서 립라인 경계를 좀 풀어주세요. 이 컬러로 이렇게 립을 깐 다음에 핑크 로즈 컬러를 입술에 포인트 컬러로 넣어주시고 여기다 글로시한 립 틴트를 살짝 얹어줄게요. 자, 이렇게 립을 발라주고 블러셔로 좀 마무리를 할 건데 블러셔는 좀 눈 밑에 눈 가까이 발라줄게요. 코 끝에도 살짝만 해주면 그들의 감성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반쪽을 이렇게 완성을 다 했어요. 짠. 네, 여러분. 짜잔. 이런 감성인데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여기만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일단 둘 다 완성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얍.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들의 메이크업을 끝을 냈습니다. 일단 오늘 이 메이크업을 해본 소감은요, 눈이 확실히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쇼츠감으로 굉장히 좋은 메이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비트임 한 거랑 이런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거기서는 이런 메이크업이 또 인기라니까 또 재밌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과한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되게 저한테는 재밌었던 시간이었는데 현타가 오네요. 근데 이렇게 눈만 따로 떼놓고 보면 그들이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게 그쪽 사람 같아. 아, 별로야 나. 근데 오늘 메이크업은 그냥 재밌었던 걸로 우리 합시다.